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저자 김윤수입니다. 메일 관련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일 관련 서비스에서는 중요한 용어, 용어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과 특히 몇 가지 설정 파일들이 나오는데 주요 설정 파일들의 이름, 그 다음에 주요 설정 파일들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 사용처, 그 다음에 각각의 설정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즉 설정한 다음에 그 설정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명령어로 변환을 하거나 처리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일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있는데 메일 관련된 프로토콜에는 SMTP,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핵심 프로토콜이 될 것이고 메일을 전송하는 핵심 프로토콜이 될 것이고요. TCP 25번 포트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POP 혹은 POP3가 있습니다. 메일을 수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인데요. 기본적으로 메일을 수신한 다음에는 메일을 수신한 다음에는요. 그 해당 메일을 그 서버로부터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TCP의 110번 포트를 이용합니다. IMAP이 있습니다. 인터넷 메시징 액세스 프로토콜이고 최근에는 이 IMAP을 많이 사용하죠. 실제 메일 서버에 도착한 메일을 수신하는 프로토콜인데요. POP과 다르게 메시지를 서버에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CP 143 포트를 이용합니다. 이 내용 소소하지만도 또 기출 문제이기도 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메일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MTA, MDA, MUA가 있습니다. MTA는 메일 트랜스퍼 에이전트로 SMTP 프로토콜에 대응되는 메일 전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샌드메일이 있고요. MDA는요, 메일 딜리버리 에이전트, 메일박스에 도착한 메일을 가져오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롱메일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MUI가 있는데요. 메일 유저 에이전트입니다. 사용자 메일을 수신하거나 발신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리눅스의 KDE 기반의 K메일,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기반으로 MUTT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메일 관련 서비스와 프로토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앞에 내용과 연관을 하셔서 함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MTA, MUA, MDA가 있다라는 것과 SMTP와 POP과 IMAP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 역할이 무엇이라는 거,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출이기도 하고 이메일 서비스와 관련해서 또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요소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 참고로 함께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일과 관련된 패키지를 설치할 텐데요. 당연히 윤 명령어 패키지 명령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샌드메일 명령 패키지를 설치하면 이메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메일 서버지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샌드메일과 관련된 주요 설정 파일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기출 문제에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고요. 또 샌드메일과 관련해서는 앞에 있는 몇 가지 용어 외에는 이 각각의 설정 파일과 이 각각의 설정 파일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이 계속 또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당연히 메인 설정 파일인 sendmail.cf 파일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ndmail.mc가 있습니다. etc 밑에 메일 밑에 존재하죠. sendmail.mc 파일이 있는데요. sendmail 설정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보조 파일입니다. 그래서 m4 utility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m4 한 칸 띄고 sendmail.mc 다음에 이렇게 리다이렉트 표시죠. sendmail.cf와 같이 이런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sendmail.mc 파일이 sendmail.cf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인 설정 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M4 utility를 사용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ETC 밑에 aliases를 볼 텐데요. 메일의 별칭을 설정하는 겁니다. 즉, 특정 계정으로 수신된 이메일을 다른 계정으로 전달할 때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샌드메일이 참조하는 파일은요, etc 밑에 ls.db라고 합니다. 다르죠, 파일이? 그렇기 때문에 etc 밑에 ls에 수정하고 설정한 내용들을 db 파일로 변환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것이 new ls 명령이나 혹은 sendmail-bi 옵션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복돼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etc 밑에 메일 밑에 access 파일이 있는데요. 메일 서버에 접속하는 호스트의 접근을 제어하는 설정 파일이 되고요. 스팸 메일 방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cess 파일은 접근을 제어하고 스팸 메일 방지에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제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make map 한칸 띄고 hash라는 게 있습니다. make map 한칸 띄고 hash. 그리고 이와 같은 명령을 이용을 해서 access.db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고 이후에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버트 유저 테이블이라는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가상의 메일 계정으로 들어오는 메일을 특정 계정으로 전달하는 설정 파일인데요. 마찬가지로 makemap 해시 파일을 이용을 해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sendmail과 관련된 각각의 설정 파일이 무엇이 있고 그것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sendmail이 사용하는 형식으로 변경하거나 적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명령을 이용해서 변환하고 적용해야 하는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ocal-hostnames가 있는데 sendmail에서 수신할 메일의 도메인과 호스트 즉 메일 수신자를 설정해서 설정할 수 있는 파일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당연히 샌드메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설정 파일을 지정한 다음에는 변경한 다음에는 샌드메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개인이 수신한 메일을 다른 메일로 포워딩할 때는 이 파일 요 틸다죠? 틸다이니까 이거는 홈 폴더가 되겠습니다. 사용자 홈 폴더 밑에 .forward라는 곳에 지정을 하면 된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원하는 메일 주소를 한 줄씩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기본 설정값들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면 이제 sendmail.cf, sendmail configuration 파일의 주요 설정 항목을 볼 텐데요. 이 부분도 이게 기출에 어떤 것이 나왔다는 걸 떠나서 어떠한 부분이 또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을 거의 암기에 가깝도록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주요하게 눈에 띄는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W 소송이 있고요. 메일 수신 호스트의 이름을 설정하고 보통 도메인명을 이용합니다. 만약 여러 개의 도메인을 이용할 경우에요. FW 항목으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DJ가 있는데요. 메일 발송할 때에 발신 도메인 이름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ERT 유저가 있습니다. 한 대의 메일 서버에 동시에 운영하는 여러 개의 가상 호스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설정 파일을 지정하는 겁니다. 관련 설정 파일.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K-Access가 있습니다. 샌드메일의 접근 제어를 담당하고요. 특정 호스트 혹은 도메인에 대한 접근 허가 여부를 설정하는 파일을 지정합니다. 우리 알고 있죠? Access.db를 지정하는 그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이 있으니까 함께 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은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먼저 샌드메일의 주요 설정 파일은 1번 설정 파일은 무엇이 있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각각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고요. 2번 이런 설정 파일은 어떠한 명령으로 만들거나 적용하지?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정 파일들은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어떠한
항목으로 지정하지?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연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내용들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샌드메일 관련해서는 주요 명령이 있는데요. 샌드메일 당연이죠. 샌드메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를 들면 주요 옵션으로 마이너스 BQ 그런 메일 큐의 상태가 표시되고요. 마이너스 BI LSS 정보를 갱신할 때 쓰고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메일 큐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메일 큐의 내용이 표시되는 명령입니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샌드메일 서비스를 당연히 실행을 해야겠지요. 이와 같이 샌드메일을 구동한 다음에는요. 일상적인 텔넷 명령을 이용해서 25번 포트에 접속을 함으로써 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메일을 보낼 때는 보통 메일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긴 하지만 실제 메일 서버의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텔넷으로 직접 접속해서 이런 식의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살펴보면요. 25번 포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잘 정상적으로 접속됐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메일 from 보낸 사람이 누구다. RCPT2 누가 받을 것이다. 데이터 밑에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기술한 다음에 마지막에 점을 찍게 되면 데이터가 발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큐트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종료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메일 서버가 동작한다라는 거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